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요즘 빚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제일 속편한 사람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1997년 IMF 이후 꾸준한 상승세였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근래 10여 년 이렇게까지 곤란을 겪었던 적은 없었다고도 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던 아파트값 거품 붕괴가 시작된 것일까요? 전승관 PD가 심상치 않은 아파트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했던 아파트. 지난 10여 년 우리를 웃고 울렸던 아파트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집값이 5억 가는 게 많은 4억 5천 말고 4억씩 가도 안 되네요.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은 강남이 마이너스 3%, 분당이 마이너스 10%다. 지금 집을 못 팔아서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고점 대비 현재 과천은 17%, 용인은 15% 하락했다. 끝물을 추락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거의 뭐 한 6,700 이상 쓰고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욕망의 대상이기도 했던 아파트. 과연 그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2006년 아파트값이 폭등했을 때 PD수첩은 들끓는 부동산 시장을 취재 방송했다. 당시 폭등의 중심에는 과천이 있었다. 60.4% 올 한 해 집값이 기록적으로 폭등한 과천.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3,742만 원으로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떠올랐다. 아마 저도 이 과천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적은 전 없었다 보여집니다. 2개월 만에 약 3억 이상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그때 과천 아파트는 그야말로 불패 신화였다. 그때부터 내가 신경을 썼죠. 과천에서는 돈을 뽐내지 말아라. 과천의 아파트 시세는 2007년, 8년 다소 주춤했지만 작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16.5% 상승하면서 또 한 번 강남을 꺾고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그랬던 지난해 과천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 씨를 만났다.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59제곱미터 18평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현실은 김 씨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 하루에 뭐 몇 천씩 떨어지고 제가 지금 판다 그러면은 2억 다운 시켜다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죠. 닥친 문제는 대출금이다. 2009년 과천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5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1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총 대출금 7억 1천만 원에 이자만도 한 달에 340여만 원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과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갚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는 1년 동안 팔리지 않고 있다. 매달 꼬박꼬박 340여만 원씩 이자가 나가면 생활비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얼마에 대한 이자가요? 5억 5천. 5억 5천에 대한 이자가? 270. 월급으로 이자 들어가고 난 없는 거죠. 1년 내내 잠 못 잤거든요. 그 제가 병원 다니면서 지금 신경과 약 먹고 지금 삼성에는 1년 넘게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림이 늘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 크기도 조금씩 넓혀왔다. 김 씨는 그렇지 않았다면 내 집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평범하게 생각을 해갖고 사놓은 건데 투기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13년 동안 집을 그 적은 18평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면서 살았거든요. 큰 데로 옮겨가면서.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막하게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15년 살면서. 아파트 불패의 신화의 상징이었던 강남. 그런 강남도 지금의 아파트값 하락세를 비껴가진 못하고 있다. 준리어평 기준에서 뭐 20억짜리가 한 17억 정도 되면 어느 몇 프로가 떨어지는가? 15% 20%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지금 다들 막 재정 위협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쌓는 상태예요. 거래가 많이 없나 보네요. 없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문 닫아야 되죠. 문 닫아야 된다고요? 네, 이대로 나가면. 중개업소에서 몇 개 문 닫은 게 아니에요? 그만하면 480개 정도가 나가요. 간단하군요. 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니까요, 장사가. 예, 손님이 어찌 보세요, 전화 한 통화가 오냐, 들어오는 손님이 있나. 부동산 문 닫은 데도 많죠, 뭐. 조건부 재건축 승인이 난 은마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재건축 승인만 나면 다시 한번 아파트 값이 들썩이지 않을까 기대했던 주민들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보였다. 그래서 많이 내렸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그 선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팔 수 없는 거야. 2억 이상이 내려갔으니까. 2억 이상이요? 응. 기대하신 것보다 많이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요. 나도 아주 그냥 이놈은 대출금 받는, 대출금 이자 해느라고 엄청 가게 압박을 받아요. 한때 잘 나갈 때는 그래도 대출금 금방 갚을 줄 알았더니 그냥 이야 이리 뭐니 이것 때문에 그냥 지금 말이 아니요. 우리 빈껍질이야 빈껍질. 피가 말려요 피가 말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강남의 상징 타워팰리스의 굴욕이 화제에 올랐다. 최근에는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 아파트까지 공매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인기도 없고 낙찰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각 예정 가격은 15억 4천만 원. 시세보다 30%나 낮고 2년여 전 최고 가격에 비해선 절반 수준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거래가 도통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시장에서 그것을 좀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더 이상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케이스고 집 주인들은 어떤 방법 없이 좀 속수무책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여의도 금융권 간부가 부동산 투자 실패를 비관해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시들한테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 남겼다는 얘기만 들었고 부동산 문제는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나온.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채까지 써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종 그 사채나 이런 데서 조장들이 정말 많이 왔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랍을 딱 열어보니까 조장들만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말 분당에선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5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던 이모 씨가 자살하기도 했다. 당시 이모 씨의 대출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소식 들어졌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께서도. 2009년 말에 돌아가셨는데 무력부터 연체가 됐고 그게 이제 해결할 방안이 없으니까 대출 담당자는 당시 은행 간의 실적 경쟁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였으니까 은행권들이 은행하고 돌아가면서 실적 경쟁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쉬우니까 청약 경쟁률 1,109대 1, 평당 2천만 원짜리 아파트, 로또 당첨과도 비교되고 있는 판교 열풍. 2005년 PD 수첩은 들끓었던 판교 개발의 이면을 취재 방송했다. 그 후 5년 제2의 분당이 될 것이라는 뜨거운 기대는 식었다. 2008년에 시작된 판교 신도시 입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무색하게 입주율은 기대밖이다. 업계는 판교 신도시의 입주율을 60% 정도로 보고 있다. 로또 당첨에 비유되던 판교 입성의 꿈을 이룬 최미영 씨. 판교 A아파트 194제곱미터 54평형을 11억 원에 분양받았다. 그 과정에서 7억 4천여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사채까지 쓰게 되면서 지금 한 달에 77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 판교가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드림이다, 뭐 로또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뭐 형편은 넉넉하진 않지만 맞벌이를 하니까 두 사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자 부담하면서 진행하면 우리 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한 거죠. 경기 악화로 자영업을 하던 부부의 소득이 줄어서 이자 감당이 어려워졌다.
아파트 거래도 끊겨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 씨의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잔고는 지난 1년 내내 바닥이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채까지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는 내야 되고 집은 거래가 안 되고 그렇다고 그대로 날려버릴 순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요. 괴롭네요. 네, 솔직히. 네, 오늘 사채 이제는 내는 날이거든요. 오늘이요? 네. 어떻게 좀... 아직 못 냈어요. 네. 최 씨의 남편은 내내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남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추락했다. 전에는 그게 뭐 신불자 아니면 신용등급 이런 부분에 대해 불량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에는 남 얘기 같았는데 지금 현실로 이렇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 닥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남 얘기 같지도 않고 피부에 많이 맞아요. 아, 얼마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또 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많이 마음이 아파요. 2010년 5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만 71만 3천 가구가 전국적으로 159만 5천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짊어진 채 현재 집값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별 가처분 소득 대비 1인당 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143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영국 다음으로 높다. 연간 실소득이 100이라면 부채가 143이라는 뜻이다. 부채의 이제 그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미국하고 일본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미 이제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신호탄이었던 은평 뉴타운 지역은 지난해 7월 2지구 분양 경쟁률이 106대 1에 달했었다. 그런 뉴타운도 된소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은 은평 뉴타운입니다. 1만 6천여 세대 중 이미 8,7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입주하실 때 얼만큼의 빚을 지고 들어오셨을까요? PD수첩은 작년 2월에 입주한 300여 세대를 분석, 대출금의 규모를 파악해보았습니다. 조사 대상 324가구 중에서 211가구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액만 약 480억 원, 가구당 평균 2억 2천여만 원의 빚이 있었다. 아파트값 5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9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가정을 찾아가 봤다. 가게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되죠. 어느 정도. 많이 되죠. 그러면 이자를 한 달에 어느 정도 주시나요? 150 정도 돼요. 네. 우리는 이제 들어서 타고 나가려고 계속 거주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었죠.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악화된 부동산 경기는 아파트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여기 비었고요. 지금 여기는 비어있네요. 은평 뉴타운 지역 한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가운데 90%가 폐업한 상황이었다. 전기요금인데요. 6월 미납액도 좀 있는 걸 보니까 한 6월부터 지금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가 안 돼서 부동산이 좀 폐업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건너편에 한 10군데 됐는데 한 9군데가 폐업했어요. 최근에 거래 보신 건 몇 개월 전까지? 한 6개월 전까지는 한 건도 못했어요. 아파트 시장의 침체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올 2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금 시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급이 과다하게 많이 넘치고 있다는 부분, 즉 미분양 적체가 상당히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그 2008년도 말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동산 혹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거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거품이 꺼지면 거액의 대출금 때문에 가계가 휘청일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문제 아나운서, 네. 대체 아파트 거래량, 매매가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줄었을까요?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7,967건으로 5월과 대비해 11.8% 감소했습니다. 이는 16개월 만에 최저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난 4년간 동월 평균에 비해서는 무려 60.7% 급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값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한 부동산 포털업체가 발표한 지난 7월의 매매가 동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35%로 이것은 지난 2008년 12월 -0.91% 이후 월별 최저치입니다. 네, 집을 팔아야만 하는 분들에겐 답답한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성관 PD, 네.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아파트가 값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한 행동이 적절했느냐 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난 분들이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구입했던 분들입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아파트 가격 폭등을 기대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가 없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덮고 가기엔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이미 입주 대란을 겪고 있는 파주 신도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9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교화 신도시. 그런데 입주율이 약 40%대에 머물며 입주 대란에 휩싸여 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처분한 뒤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최근 거주 아파트는 물론이고 새 아파트 값도 분양가에서 약 20% 하락했다. 그마저 거래조차 끊겼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거기서 또 조금 한 1억이라도 조금 세입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때 상황보다 더 나빠져가지고. 한 달에 무는 이자가 어느 정도? 120만 원, 130만 원. 오늘 아침에는 뭐 토하고 어지럽고 쓰러져갖고 내가 이제 들어눕다 이제 나온 거예요. 다가오는 광복절이 입주 마감일이다. 그날이 지나면 잔금에 대해 12%의 연체료를 매월 내야 한다. 그 연체료만 미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관리비를 다 이제 우리가 안 써도 관리비 뭐든 전반에 건 이제 우리가 다 땅 다 물어야 돼. 그럼 이 집도 해야 되고 저 집도 물어야 돼. 집이 아닌 짐이 돼버린 두 채의 아파트. 기존 아파트 대출이자 130여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과 연체금 이자 200여만 원까지 이제 매월 이자로만 330여만 원을 내야 한다. 할머니 같은 입주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분양을 맡고 있는 시행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방법이 없고 단지 그냥 계약자가 돈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만드는 수밖에. 근데 돈을 만들려고 해도 네.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만들어서 어느 하나를 막아야죠.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은 많아요, 실제. 한 20, 30%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해봐야 무슨 뭐 담벼락에다 대고 뭐 울부짖는 거밖에 안 되니까. 가운데는 또 도시적인 이미지. 그래도 지금까지 기존 아파트의 대출 이자 130여만 원은 아들이 맡아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도 여력이 없다. 미안한 거지. 아들한테 미안해. 그럼 이런 부담을 좀. 서로 얘기 안 꺼내죠. 꺼내서 이제 의논하는 것도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의논을 하는 건데 이제. 자꾸 이제 아니다라는 얘기만 자꾸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하면 더 이렇게 서로를 감정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 좀 자제하는 게 더 많죠, 지금은.
속수무책. 입주 마감일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뭐 눈앞에 캄캄한 아이고 이래서 제 생각에 죽는 사람 이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죽는 사람 이래 갖고도 죽는 것도 아주 딱 절망했다고 하더라. 이모 할머니처럼 고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주상부국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2만 명, 3만 명 대한민국이 6.25 전쟁 터진 것처럼 이렇게 피난민처럼 쉬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 전 지난주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현장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행렬이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습니다. 예. 남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로또 복권대는 치고 해보려고 왔어요. 우리도 한번 이대로 한번 뛰고 싶어서. 2003년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강남 도곡렉슬 청약 경쟁률은 무려 4,795대 1이었다. 2006년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강남 삼성현대 아파트의 경쟁률은 1,335대 1이었다. 아파트 불패 신화에 집이 없는 이들의 박탈감도 커져갔다. 그 박탈감과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빚을 지고서라도 아파트를 샀다. 저희가 무슨 뭐 이렇게 비도둑하게 뭐 그 있잖아요. 지탄받을 만한 뭐 노름이나 뭐 이런 크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저희는 일가구 일주택이거든요. 우리나라 계속 부동산 정책이 그랬잖아요. 일반 서민이 우리나라에서 불을 축적하는 방법은 부동산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그 사회적인 상황을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발맞춰 나가면 대련이 하고 여기까지 온 거고. 고소득자분들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얘기하신 분 없었어요. 항상 마지막 거품을 타는 사람들은 서민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언제적 사냐면 2000년, 2001년, 2002년에 집 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006년에 산 사람들이에요. 아주 표현을 합니다. 2006년을 정점으로 해서 주변에 샀던 사람과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샀던 분들. 이 두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분들의 표현이가 뭐냐면은 마지막 심리죠. 내가 이것까지 놓쳤으면은 진짜 이제 나는 영원히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막연한 심리적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하반기에 파주 교하 6천여 가구를 포함해 용인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총 8만 6천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8월 말 입주 예정인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여기선 지금 험악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입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는 고양시에 준공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거약 70%가 그 입주를 못할 상황에 빠지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를 수가 없고 저희는 두 달 동안 안에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고 그러니 좀 준공 승인을 좀 이런 유예한 경우를 해서 준공 승인이 보류가 되면 사람 집이 팔 수 있도록 입주 기간을 좀 뭐 몇 달이라든지 한 두 달로 연장해서 좀 최소한 6개월 정도 여유를 갖고 집이 안 나가 못 들어오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각 부동산마다 쏟아져 있는 게 전부 다 매매 전세.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 고양시청은 어떤 입장일까? 어떤 대책 같은 건 혹시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은 사실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입주민들하고 아파트 시행사하고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입주자 비상대책협의회는 시청이나 시행사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8월 말 이후 연체 이자 때문에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못 내는 거죠. 아니, 집을 분양받아서 새로 가족들하고 이사해서 살고 싶은데 살자고 분양받은 거 아닙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행사를 찾아가 봤다. 산적을 했죠. 무이자를 했죠. 그것도 혜택을 드렸죠. 또 분양받아서 옵션을 또 무상 옵션을 줬죠. 그것도 이번에 또 60% 1년으로 줬어요. 3번으로 줬어요. 그럼 시행사가 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업장이 크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계약자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좀 감안해서 많은 뭐 그대로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만큼을 지원처가 내드린 거예요.
그게 내드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본적인 기존주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우리 시행사나 시공사가 누가 해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적인 문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해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입주민들에게 잔인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입주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쭉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가상금이 붙어요. 그럼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은행에 연체를 하면은 3개월만 지나면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입주 마감일이 지나면 최고 20여%나 되는 잔금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데 그 돈이 보통 수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승환 PD, 자칫하면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잔금 연체 이자율은 매월 조금씩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중도금도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은데요. 심지어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당장 3, 4개월 이상 버틸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DTI 규제 완화를 검토했다가 결론은 무기한 연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했어야 할 아파트에 발도 들여나보지 못한 채 이제 마음을 접었다는 손모 씨. 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꿈에 그리던 그런 새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서 살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더 힘드니까 정말 어렵구만.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돼 은행권에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기를 원했다. 대출을 더 받더라도 나이 50이 넘어 처음 분양받은 아파트를 잡고 싶다고 했다. 그냥 저축해서 집을 살려고 하면은 집값이 먼저 뛰어버리고 또 집을 살려고 하면 또 이렇게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새 아파트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럼 새 아파트는 처음 분양받은? 네, 처음 분양받은 겁니다. 저 꿈에 부풀었죠. 뭐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꿈에 부렸는데 은행 대출보다도 담보 대출로 하는 거에 근데 비교적 싸기 때문에 그게 서민들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않으면은 다른 데서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 제2금융권까지 해서 이율이 훨씬 비싼 거를 써야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DTI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 예전 같이 담보 부분을 갖다가 평가해 가지고 100%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DTI라는 상환 능력, 부채 상환 능력을 보고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DTI 적용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 금액이 얼마나 나오겠냐는 얘기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자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DTI란 총부채 상환 비율을 뜻한다.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DTI 비율 규제는 서울 강남 3구가 40%, 나머지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다. 지난 7월 초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결국 DTI 완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를 5에서 10%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DTI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이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몇몇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DTI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싣기도 했다. DTI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 황금 열쇠인 양 보도됐다. 지난 7월 19일자 조선일보 컬럼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노만 되풀이하고 있다. 윤종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DTI 완화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전 정권 때 폭등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DTI 규제와 아무 상관없이
집값이 계속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채를 내서라도 집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DTI 규제와 이 집값 하락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나 그건 올바른 그런 분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급등할 때 DTI 규제가 집값을 내리는데 안정의 효과가 있었다면, 반대로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면 대폭은 아니더라도 소폭 이렇게 비율만 대상과 완화해도 어느 정도 실수요자 위주로, 특히 전세 입자이죠, 월세보다는 전세금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충당해서 자가주택을 매입하려면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106명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다. 우선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53.8%가 반대를 한다고 답했고, 반면 39.6%는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DTI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경제 전문가들 중 47.6%는 현재 주택 거래가 막혀서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해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53.8%의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요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일선 은행 관계자들도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일반 서민들하고 관계 없었는데 현재도 현재 규제에 맞게 그냥 빌려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니. 안 사는 거는 집값 전망이나 이제 가수요 이런 게 없고 집값 자체가 많이 한 사람 다 샀다.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거든. 금융에 산 사람 다 샀다. 당장 DTI 규제가 완화되면 입주민들의 더 많은 대출로 대란은 진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만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금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730조 원 수준이고 금융부채 규모로 치면 거의 850조 원 수준입니다. 더 이상 가계가 이렇게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는데 더 빚을 내서 주택을 사줘야 됩니까? 그것도 건설업체들이 무슨 뭐 이렇게 제대로 자구책을 쓴다면서 분양가 할인을 하지도 않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고분양가인 그 거품이 잔뜩 묻어 있는 집을 국민들이 빚을 내서 언제까지 사줘야 됩니까? 입주 대란이 예고돼 있다. 제때 입주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수백여만 원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건설업계 입장은 어떨까? 현재 어떤 건설업체로서 지금 분양으로 인해서 그 현장마다 특히 이제 분양 물량이 적지 않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설업체로서도 아마 지금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근에 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의 부채 비율이 2004년 149%에서 지난해 상반기 219%로 높아졌다. 그런데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 지난해 대비 건설업체의 수가 754곳 늘었다. 또 중산층과 서민들이 대출 빚에 허덕이는 동안에도 올해 시공능력 순위 10위권 이내 건설사 가운데 5곳은 1분기에 평균 780여 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은 시행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의 한 아파트는 최근 입주 촉진안을 마련했다. 시행사가 잔금을 내지 못한 입주민들에게 1년간 3%의 저리로 잔금을 대출해 준다는 것이 촉진안의 골자다. 협상 초기에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 집을 정리를 안 해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금액을 이제 건설사에서 빌려주는 개념이죠. 20%에 대한 걸. 그것 때문에 숨통은 트였지만 그래도 어차피 1년 기간 안에 기존 집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1년간의 유예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숨통은 트였다고 한다.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건 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일단은 살고 보자. 우리가 살아야 건설사도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 개인 파산 나머니면 건설사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포커스를 갔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문제가 됐을 때 IMF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가계의 희생으로 극복을 했거든요. 그런 게 사회적 합의였고요. 이번에는 거꾸로라는 거죠. 건설업계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기업이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기업이 한번 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이 가는 방법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분양가 내리고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면 그럼 뭐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올해 초 대표적인 경제연구소들이 집값 거품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았다.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의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33%, 20% 하락한 것에 비해서 한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추가 하락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PD수첩이 경제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문항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향방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47.2%는 지금보다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27.4%는 일정 기간 후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기존 주택이 됐건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그 금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대다수 그 부동산 자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더 떨어질 가능성들이 좀 더 현재로서는 더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언론은 아파트 구매를 독려하는 듯한 광고성 특집 기사를 연일 게재하고 있다. 그 이면은 부동산 경기 재부양과 아파트 값의 반등을 원하는 이들의 뜻이노가 있다. 아직도 거품이라는 아파트값 다시 올라야 하는가? 근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들 또 언론이 이렇게 주문해온 것들은 보면 연착륙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바람이 좀 빠질만 하면 다시 바람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계속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엄청난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계속 거품을 키워온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게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 한 채 집도 가지지 못한 국민이 약 40%다. 그들에게 아파트는 지금도 오르지 못할 성이다. 한번 떨어져도 돈 없으니까. 의욕은 가지고 있지요. 네, 살라고 의욕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떨어져도 아직은 부동산이 정착을 못한 것 같아. 말로만 떨어져도 살라고. 아직은 집값이 좀 비싸지요. 없는 서민들이 집 하나 살라고 금년에 좀 벌어서 살라고 뭐 또 올라가 보고 나면 또 못 사고 또 올라가 보면 나면 또 못 사고 그리고 반나그니까 자꾸 더 어려지죠. 어렵게 되죠. 돈 1,000원이고 돈 1,000원이고 나올 때 시행에 1,000원이고 지금이야말로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말 한 짝, 멸치 한 줌을 살 때도 통용되는 법칙이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살 때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껏 물건은 보지도 못한 채 수억 원에 달하는 상품을 사왔다. 후 분양 제도가 정착됐다면 지금 같은 입주 대란은 없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죠. 과거에 보면 이제 주택이 부족할 때 공급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지어서 미리 또 분양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소위 땅 짓고 헤엄치기 식의 소위 건설 회사를 위한 제도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품질이 담보도 안 되고 또 사실은 짓기 전에 분양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도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이때야말로
아파트를 후분양하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지금 내릴 때가 됐고, 아파트가 80% 된 다 건설이 됐거나 아파트가 다 건설된 다음에 구매 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러면 그 소비자가 지금처럼 분양가가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지고, 또 공급자와 소비자 누구에게도 손해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네, 전성건 PD.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주 대란에 내몰린 분들을 만나면서 후분양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분양제였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도 않아 자산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 아파트 분양을 받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요. 이번 입주 대란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성관 PD 수고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파트값 거품을 제대로 가라앉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와닿습니다. 물론 고액의 대출로 아파트를 산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상환유예 등 건설사들의 자구책과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채의 집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이 40여 퍼센트나 되고, 이들은 아파트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어떤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